여러분들 GT5에 새로운 포르쉐 차량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스터 코베트 S2라고 있을 거예요. 평판 레벨을 높이시면 140만 달러에 살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저를 걱정하지 마세요. 구매 클릭!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진짜 완벽한 포르쉐예요. 라이센스 걱정이 될 정도로 이거는 진짜 딱 포르쉐입니다. 일단 본넷을 위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짜 개구리 같아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퀄리티가 꽤나 괜찮아요. 그리고 밑에 범퍼 같은 경우는 카본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위에 그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양쪽에 이거 오케이. 보시면 여기 칼로 자른 거 마냥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도 칼로 자른 거 마냥 이렇게 되어 있고 와 그리고 뒷모습도 진짜 완전 딱 포르쉐거든요. 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이 쿠페 라인,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내부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시트 뒤에 이거 피스터 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차량 옵션으로 한 200만 원 될 겁니다. 맞나? 그리고 뒤쪽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가방 같은 거 넣을 수 있겠네요. 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형 타입으로 되어 있고 계기판도 원형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기어봉이라든가 센터 패시아 좀 많이 바뀌었죠. 그렇다면 바로 한번 타볼게요. 스타트! 조금 아쉽죠? 나가볼게요. 먼저 앞쪽을 보시면 트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이게 스포일러야? 뭐야 이거? 아하 여기 가변 스포일러가 달려있구만. 가변 스포일러 좋지. 그래 이번엔 제가 구동 방식 볼게요. 보시면은 역시나 후륜 구동 오케이. 여러분들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계기판은 가운데 있어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출발 스타트! 출발! 지금 몇 마리죠? 잠시만요. 60마리 돌파! 그리고 한번 앞에 보고 80마리 돌파! 마이샷! 가만 있어봐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100마리 돌파! 가속력은 나쁘지 않아요. 120마리 돌파! 오케이.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진짜로 가변 스포일러가 달려있거든요. 뒤쪽을 잘 봐주세요. 스타트 보시면은 스포일러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줄이면은 스포일러가 닫히고 나이샷. 여러분들 이번에는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차는 핸들링이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포르쉐니까. 여기서 바로 왼쪽 스타트 나이샷 잘 들어옵니다. 하여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프로 브레이크 프로 SR 스펙 뒷범퍼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카본 렌스 인테리어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시트 같은 경우는 카본 트랙 시트 달아줄게요.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아이스 화이트 미드나이트 퍼플 달아줄게요. 먼저 지붕 악세서리를 볼게요. 와 이것도 할 수가 있네요. 스트리트 스커트 달아줄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꾸겠습니다.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샥머는 리무진. 자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스탠스를 하강으로 낮출게요. 스타트 준비하시고 스타트 출발 스타트. 40마리 돌파 60마리 돌파 80마리 돌파 100마리 돌파 120마리 돌파 140마리 돌파. 오 야 아니 여러분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스토리 모드로 왔습니다. 출발 50마리 돌파 70마리 돌파 90마리 돌파 120마리 돌파 140마일 돌파 150마일 돌파 160마일 돌파 아니 170마일 방금 뭐죠? 와 180마일 돌파 180마일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늘진 않아요. 이번에는 로우 그립 타이어 끼고 가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처음에 많이 미끄러져요. 정말 많이 미끄러집니다. 50마일 돌파 70마일 돌파 80마일 돌파 지금 보시면은 130마일 돌파 140마일 돌파 150마일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하네요. 확실히 170마일 돌파. 여러분들 속도가 180마일 이상 나면은 오프레스 MK2의 미사일에 피할 수 있을까요? 날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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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아 이거 맞았죠? 잠시만요. 와우 자 준비하시고 시작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스크림 주스 1등 칼리코 어딨죠? 칼리코? 뒤에 보시면 칼리코가 저를 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리코 맞죠? 쌩쌩쌩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역시나 칼리코는 진짜 빨라요. 하지만 언제쯤에서 제가 따라잡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따라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칼리코? 칼리코가 160마일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차는 180마일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번에는 공항에서 단거리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체르노버그 그리고 로우그립 칼리코 스탠스 낮춘 거예요. 아니스 GR350 그리고 AMG GT 테즈렉트 그리고 사이클론이 참전했습니다.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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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사이클론이죠. 그리고 제 옆에 칼리코 칼리코가 2등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리코가 이제 사이클론 잡을 거예요. 칼리코가 이제 사이클론 잡고 저도 사이클론 잡고 그리고 막판 칼리코 1등.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뭔가 패치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